안녕하세요. 팩제이 팩걸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시죠? 제가 이제 팩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닉네임이 변경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는 주제도 조금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니면 걱정거리 이런 거에 조금 더 다가가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말씀드릴 주제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뭐라고 적혀있나요 여러분? 바로 유기견 사기 분양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이제 저도 매장에 있으면서 몇몇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유기견 분양한다고 해서 갔는데 유기견은 없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기 분양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유기견이라는 거를 생각만 해도 사실 가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말도 못하는 생명인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서 유기견을 분양받으시는 분들 마음이 모두 이제 정말 사랑을 주고 예쁘게 키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분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정말 못된 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강아지 유기견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니 유기견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은 이제 사실 저도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면은 되는 게 맞는 건데 굳이 왜 그런 거짓말까지 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유기견 사기 분양에 대한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견 분양을 받으시려면은 가장 사실 인터넷을 제일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 뭐 유기견 분양, 뭐 유기견 무료 분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이나 SNS에 정말 많은 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견 무료 분양합니다, 뭐 유기견 키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위 광고인데 우리 고객님들은 그거를 보고 여기 유기견 분양을 하나 보다 하고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장에 가게 되면 딱 뭐 사진에서 봤던 거나 그래서 있던 것처럼 실제 유기견은 없고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분양을 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로 매장에 갔는데 이 친구 유기견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파양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양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고객님이 키우던 강아지를 이 친구 못 키울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매장에 주는 거를 파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파양된 강아지를 고객님이 데려가서 키우면은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게 파양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펫샵 입장에서는 다 큰 강아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양 비용이라는 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치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잘 돌봐준다, 좋은 주인을 찾아주겠다 이런 말들로 이제 꼬셔가지고 파양 비용을 받아내는데 그 파양 비용이 뭐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막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정말 큰 금액대 단위로 받아가지고 파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기견이라고 말하는 강아지들은 다른 파양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을 이제 유기견이라고 속여서 분양을 하는 말 그대로 사기 분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온라인이나 언론에서 되게 많이 이슈가 돼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유기견 사기 분양 2탄으로 찾아올 건데요. 다음 영상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유기견 사기 분양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